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부해야죠. 놀면 뭐합니까? 여러분 뭐 대선이 있고 대통령이 누가 돼도 여러분 뭐 큰 차이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면 바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실력을 키우는 자, 기회가 있으리라. 자, 이 정도 해야 그래도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최신 토익 기출 단어 정리, 이거 단어랑 표현을 실용 영어랑 함께 정리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으로, 우리 행복낙엽 반가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관찰해 보면 사다리를 오르고 있다. 아, 내가 이거 제일 싫어하는데. 아, 참. 죄송합니다. 이게 가장 그 에티켓 중에 저도 이게 유튜브에 어떤 사람 자꾸 방송 나오면 싫어요 누르고 나쁜 놈 방송에 예의가 아니다 그러는데 정작 제가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면은 클라이밍, 이게 비가 무음이죠, 그죠? 비가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류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또 알려드리죠. 이 플럼머라는 단어가 있어요. 플럼머. 플럼머도 이게 발음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예, 카보르트.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카보르트. 찬장. 쉬운 단어부터. 이게 배관공이죠, 그죠? 아, 미치겠네. 배관공이고, 옳다, 죄송. 그리고 이건 찬장이라고 좀 옛날 말인데,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발음이 무음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윈도우가 나오면 또 뭐가 나오냐면, 창턱. 윈도우 씰이 이게 창턱이에요. 창턱에다가 이제 식물이 좀 이렇게 있는 경우 있죠. 창턱에. There are some plants on the window sill. 이런 게 이제 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턱이란 단어도 알아두시고. 찬장 많이 쓰죠. 아, 우리말. 우리말 중에 더 멋있는 말이 있을지 몰라. 찬장이란 말은 많이 쓰죠. 근데 또 옛날 말일 수도 있어서. 자, 주방에 서랍이 있어요. 서랍. 서랍은 이제 매번 강조하는데 이 draw라는 단어가 그리다도 있지만 잡아 끌어당기다. 이 끌어당기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끌어당겨 여는 것 서랍.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만들 수가 있죠. 또 이 단어도 꽤 좋은 단어인데 wiping off 하면 이제 닦아내는 거죠. appliance도 이게 꽤 좋은 단어예요. 가전제품, 가전제품으로. 우리 모바일폰, 셀폰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휴대폰. 휴대폰을 모바일폰으로 많이 씁니다. 다음 rinsing a bowl 하면 이제 그릇을 헹구고 있다. 예, 헹구다. 헹구다가 rinse라는 거. 그렇죠? 예, 그런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동사로 이제 쉽게 말을 만들면 진행형으로 써서 그렇지 이제 rinse 이 단어가 이제 헹구다의 뜻으로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 이게 많이 나와서 이거를 그 수동태라고 볼게요. 수동태. 그래가지고 이제 뭐 framed picture 뭐 clock만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framed picture has been mounted on a wall. 그래서 이게 액자에 든 사진, 하여튼 저 액자에 놓은 사진 그런 것들도 아무튼간에 그게 이제 벽에 걸려 있다, 탑재돼 있다 이럴 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facing each other도 이제 마주하다 이런 걸로 꽤 유명한 기본이죠.
이거는 이제 전에 했던 거를 좀 일부 포함하지만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다 하려고. 예, 전체적으로. 이 퍼사드가 건물의 정면이라고 했죠. 그렇죠? 건물의 정면을 퍼사드라고 합니다. 이게 페이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퍼사드로 발음해야지 이걸 뭐 파케이드, 파카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렇죠? 휴지죠. 휴지. 휴지를 이렇게 쓸어 담을 때 이게 쓰레바지입니다. 쓰레바지. 더스트팬 하면 이제 쓰레바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우리말 이 정도 써놓을게요. 리무브는 제거하다도 되지만 이제 옮기다의 뜻이 있죠. 그 다음에 긴 이제 자란 잔디를 깎고 있다 그런 말을 할 때 long, mowing the grass 이런 표현이 이제 쓰이게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는 잔디가 영어로 뭐죠? long 거기에다 mower 해서 이제 ER을 붙이면은 잔디 깎는 기계가 되죠. 그리고 photograph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사진도 되지만 이제 사진을 찍다 이 표현도 되죠. 그리고 외발 수레를 밀고 있다 이럴 때 이제 pushing a wheelbarrow 이런 표현을 또 쓰게 됩니다. 또 웨어링이 들리면 답이 잘 된다. 이건 뭐 파트 1에서 웨어링은 진짜 밥 먹듯이 나오죠. 그죠? 웨어링이 너무 잘 나와서 또 뭐가 들리면 답이 잘 돼요. 한동안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casting a shadow 그림자를 돌리고 있다. 뭐 line the wall 뭐 벽을 따라 쭉 있다. 뭐 이런 거 할 때 line 이게 이제 수동태로 라인 같은 게 들리면은 또 답이 잘 돼요. 어떤 단어가 들리면 답이 잘 된다에 이런 것들이 파트 1에 또 있죠. 기본적으로 뭐가 들리면 답이 잘 된다. 그럼 유치하지만 외워두면은 도움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정돈하고 있다 할 때 어레인징은 이게 셀 수 없는 게 중요하죠. 셀 수 없는 거. 언카운터블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all merchandise나 merchandises가 안 돼요. 그럼 물 이거는 참 뜻이 많아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뭐 항목이죠, 항목.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돼요. 천정이죠. 천정과 그 지붕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이게 지붕이죠. 파일은 쌓아 올리다. 이렇게 해서 쓰이게 됩니다. 빈 박스. 이거는 이제 쉬운데 왜 썼냐? 이 empty가 동사로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e is emptying a basket.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she's emptying a basket. 이건 바구니를 비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잘 머리에 들어와요? 그 다음은 이제 선반대. 선반대를 shelving unit이라고 그래요. shelving unit. 근데 여러분 더 unit이 한 개예요. 한 개. 그래서 이제 단가가 unit price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단가예요. 한 개의 가격. 근데 이게 아파트도 있잖아요. 아파트 한 채도 유닛이에요. 아파트 한 채. 한 개. 그걸 가리킬 때 쓸 수 있어요. 스택은 이제 쌓아 올리다. 쌓다. 이 정도 쓸 수가 있는 단어죠. 이거는 이제 유명했던 문장이
아마도 제가 기억하는 게 이게 맞을 거야. Boxes are stacked on top of one another.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이 단어를 저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이 세상에 없거든. 그래서 감각 유지를 계속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놀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죠? 가족의 요리법. 가족의 비법이 있죠. 여러분, 뭐 된장찌개도 그 집마다 다르죠. 그 맛있는 그 자기 집 고유의 뭔가가 있어요. 김치도 동네마다 다르죠. 그죠? 예, 그게 다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폰을 설치하다. 이제 이런 정도. 이거는 달콤한 음료죠. 그죠? 이게 조금 달콤할 수 있는 음료예요. 마음을 비우고 먹으면 고로쇠 같은 것도 달콤한 음료라고 볼 수 있죠. 너무 막 설탕 많이 칠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이게 두를 쓸 수가 있어요. 두. 이 두가 은근히 많아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다인데 정말 두야. 예를 들어 뭐 연구를 하다, 조사를 하다 할 때도 리서치에서 do research 이런 거 있죠. 이런 표현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aerobics class, 이게 s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예의라고 할 때 예의라는 단어는 매너즈까지 써야 돼. 매너를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행동이고 예의 이런 거는 s를 붙여요. 학문명의 s를 붙여. 이런 거. 어제 왜 울었어요? 응? 나 어제 울었어. 왜 울었어?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면 말해봐요.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아, 이게 부담 주는 건 아니에요. 뭐 이게 답은 아니지만 It's not an imposition. 이렇게 뭐 하도록 강요하고 이러는 거 있죠. 그건 아니지만 뭐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조명 스위치죠. 이게 조명 스위치. 이걸 막 가벼운 스위치라고 쓰면 안 되겠죠. 이 디렉터는 부서 보통 이제 부서장을 가리키는데 뭐 이사로도 많이 써요. 이사. 알았죠? 아무튼 이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요거를 그 미국 발음은 디렉터, 영국이나 호주는 다이렉터 이렇게 읽죠. 그죠? 저는 빨간색 제품으로 갈게요. 그때 go with를 써요. I'm going with red. I'm going with green. I'm going with blue. 그랬더니 이제 파란색 할래요? 빨간색 할래요? 그럴 때 이제 오 이거 정치가 되네. 아무튼 그럴 때 이제 레드로 간다, 블루로 간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네요. 이 대선이란 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뉴스도 요란하고 뭐 나중에 선거 끝나면 그거 막 분초별로 계속 그 표가 바뀌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저도 초창기엔 그걸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봐요. 안 봐.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고 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럴 시간에 공부하세요. 이게 시간 낭비야. 국력 낭비. 자기가 찍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뭐 게임 보듯이 볼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아 그렇죠. 같이 공부해야 재밌어.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거든. 이제 저도 그래서 사람이 혼자 남으면 일찍 죽어요. 그 호래비. 나중에 결혼했다가 부인이 먼저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 그 한 분은 이제 좀 이따 따라 죽어요. 근데 여자는 달라. 여자는 남자가 죽고 나서 이제 여자는 이제 오래오래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죠. 여자가 무서운 사람들이야. 자, 아무튼 이 브러쉬를 교체하다. 아, 교체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위층 벽장 뭐 이런 표현이 있어.
나 어제 울었어는 어떤 분이야? 자기소개 간단히 해봐. 그럼 내가 퀵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퀵뷰라고 있어요. 우리 아프리카 TV를 좀 선전 없이 보실 수 있는 그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재밌게 소개해 주세요. 알았죠? Can I give you a ride to the Language Institute? 이럴 때 Can I give you a ride to the Language Institute? 우리 학원이 어학원이에요. 그저 김대균 학원까지 태워줄까? 아, 이때 ride도 되고 이제 lift도 되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태워줄까? 아, 이런 표현으로 이거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색깔이 별로 눈에 안 띄네. 이 정도면 보일까? 예. 자, ride 대신에 lift도 된다. 좋은 표현이죠. 아셨죠? 제 기차가 시간이 재조정됐어요. 이거 많이 쓰이죠, 그죠? 그리고 요거랑 관련해서 참 많아요. 약속이 겹쳤다. 그러면은 이제 scheduling conflict라고 써. 약속이 겹치는 거. 그리고 이 자전거 거치대를 bike rack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게 왼편에 있어, 오른편에 있어 할 때 전치사가 on입니다. It's on the left, it's on the right.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차 티켓을 사다. 근데 제가 놀란 게요. 이 발음을 의외로 못하대. 응? 이걸 purchase 해야 돼요. purchase. 근데 그 우리 유명 게스트분들도 오시잖아요. 근데 그 되게 유명하신 경우도 그걸 purchase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 그럼 안 돼요. 이거는 purchase입니다. purchase. 저는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발음해서 내가 잘못했나 해서 사전 다시 해서 미국, 영국 발음을 다 확인해 봤어요. 이거는 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모두 purchase. 알았죠?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러블리랑 나 어제 울었어는 언제 뺀가입할 거야? 별풍선 하나 쏴봐요. 그러면 제가 퀵뷰를 줄게. 제 올해 꿈이 있어요. 올해 저 아프리카 BJ 대상 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 저 밴드 얼마 없고 그런데 내가 공헌도도 없는데 상 받을 자격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야지. 오케이? 그래도 팬 가입해줘요. 오! 나오지 울었어 왔어. 땡큐. 감사합니다. 아 참. 이게 보이나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보이네요. 이렇게야 보이겠구나. 고마워요. 아 참. 어떤 친구들은 이걸 또 이제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거는 좀 지우고 이쁘다, 그지? 이렇게 하니까 아주 이뻐요. 에드벌룬을 받았어. 이 건빵 탈출. 고마워. 땡큐.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난 선물을 준다고. 알았죠? 재작년에 받았죠? 재작년에 받았고 작년에 못 받았고 올해는 이제 받아야죠. 이게 고화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화면이 끊기면 전화기에서 약간 저화질로 낮춰서 보시면 돼. 알았죠? 이건 품질을 좋게 해야 돼. 우리 아프리카 TV 이 화질이 좋아요. 아프리카가 좋은 화질입니다. 컨덕터를 차장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지휘자, 이 지휘자가 또 되기도 하고 그죠? 다 돼요. Rent a van, 밴을 빌리다 이런 거. 스패너 좀 나한테 건네줘. 스패너는 보통 그 여러분 그 유튜브를 보면은 거기 저 매니저에게 우리 아프리카 TV는 매니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이제 표시가 그 스패너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옛날 말 벤치. 벤치처럼 생긴 그 모양이 뜨는 사람이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스패너라는 거 벤치 좀 건네줘. 옛날 사람 말로는 이제 그런 말을 쓰게 되죠. 뭐 망치 좀 건네줘. 할 때 이제 hand me the hammer please 뭐 이런 거. 이익이 되는 그런 분기가 됐다. 그럴 때
이 profitable, 이 profitable의 동의어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lucrative죠. lucrative가 이 profitable의 동의어로 워낙 유명합니다. 이 초과 근무하다. 이 저 뭐 이제 초과 근무하는 경우 있죠. 그래갖고 이제 extra work, extra hours 이런 표현 쓰죠. 미국은 이게 이제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laboratory, laboratory. 근데 영국은 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애들은 laboratory 이런 식으로 읽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단어로 미국과 영국 발음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laboratory, 영국은 laboratory. 그 한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도 그 알죠? 그 고향 사투리가 약간 섞여 있잖아.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맛있는 케이크. 근데 맛있는 이 표준어라 그러는데 저는 서울에서 계속 걷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저기 고조 할아버지까지 서울인데 다 맛있는이라 그래요. 그걸 누가 맛있는 맛있다가 뭐야 그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는 그 어느 서울인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저 맛있는 맛있는 케이크. 그 습관이라 서울이 표준어라면 그 서울 사투리라고 쓰면 그 누구 말이야 그 모르겠어요. 국어학자들이 어떤 분이 주장을 그렇게 하나 봐. 특별한 요리법 이거 레시피라고 읽죠. 레시피 그렇게 해서 요리법 이거 있습니다. 그 저 뭐야 그 되게 재밌는 그걸 이렇게 봤는데 그 1분 요리법이라고 그 뭐야 그 저기 틱톡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막 그때 아침 햇살을 사용하더라고. 아침 햇살에 고추장 붓고 그 다음에 떡을 막 이제 집어넣어서 끓이면 그게 떡볶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아침 햇살을 그럴 때 활용하더라고. 아침 햇살 알죠? 그게 저 베트남에서 아주 베트남 베트남에서 인기가 좋다는데 그걸 또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참석자 목록이죠, 그죠? 참가자 목록. 아, 또 리마인더가 이게 이번에 아주 파트에 중요한 답으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야 되나? 야, 사장님이 세 번이나 오라고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통보를 했어. 그때 이게 이거야. 통보를 해주는 기억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뜻으로 이게 쓰였고 그 리마인더가 들리는 문장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와일리스 하면 무선이죠. 그래서 무선 스피커. 이 스피커는 진짜 그 기계 스피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 연사를 가리킬 때도 있죠. 그죠? 예. 스피커가 좋은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저 보이나? 여기 있나? 저거. 저 뒤에 동그란 거. 저게 그래도 뱅앤올룹슨 스피커란 말이에요. 저게 되게 좋은 스피커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뭐 시설이 좋기 때문에 저기 그 캡스, ADT 캡스가 지금 감시를 잘해주고 있어요. 이제 전 교실에 카메라, 감시 카메라 있고 딱 창 열고 들어오면 바로 예, 저 ADT 캡스가 달려옵니다. 아무튼 자, 저 스피커도 좋은데 뭐 다 있죠. 뭐 그 행복 낙엽도 반가워. 어이 성실해가지고. 자, 아무튼 플러밍이라는 단어는 이제 배관, 배관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Fix는 고치다. Fixed fee가 예, 고정 금액이에요. 그래서 뭐 저런 말 있잖아요. 정액제다. 정액제로 간다. 뭐 이렇게 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 또 있어요. 이게요. 또는 이제 고양이 글 이수로 받았어. 이런 표현이에요. Is it fixed?
그 고정되게 한다는 게 번식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럴 때 is it fixed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우린 헬스클럽 하지만은 진짜 영어는 fitness center 이렇게 되죠. 리모델링 한다 그러죠. 뭐 이것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야 이 셔츠는 나한테 안 맞아. 그때 이제 didn't 맞지 않았어. fit me well. fit을 쓴다는 거. 동사도 자꾸 활용해 보고요. 실제 그 토익에 나오는 문장이나 표현들을 잘 익히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기본 실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익이 참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토익 덕분에 이렇게 제가 소위 부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학원도 갖게 되고 뭐 요번에 종종 알려드리지만 저기 그 연천에 사둔 땅도 요번에 전철 뚫리고 고속도로 뚫려가지고 이제 좀 오르게 됐고 아 그렇게 돼서 그런 대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라 학원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항상 그 레이니 데이를 준비해야 돼요. 좀 어려운 때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래도 뭐 지금 그런 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맞죠? 아무튼 이 그랜트 프로포절 여러분도 항상 그 좀 어려운 때를 대비하세요.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다음에 또 밝은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력을 키우면 돼. 실력을 키우면 또 이제 뭐 KBS나 아니면 JTBC나 아니면 뭐 등등 방송국에서 저를 또 재밌게 불러줄 일이 있겠죠. 작가들 뭐 하시나? 작가들 뭐 하고 계신가? 자, 여기 보면은 그랜트 프로포저라면 이게 그 상여금 제안 이렇게 되는데 이 그랜트란 단어를 여기 케임브리지 딕셔너리에서 뽑았어요. 이거는 돈인데 특히 정부가 주는 돈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조직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격려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금이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학생에게 주는 일종의 상여금이나 장학금, 연구비 이런 거 할 때도 다 그랜트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부가 제공해 주는 금액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사기는 작동이 안 돼요. 할 때 이 work이라는 단어가 자동사로 작동하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게 그런 경우 있죠. 시험에는 이제 워치 시계랑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유리로 된 거니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된 거니 그랬더니 뭐 플라스틱 버전도 있어. 그때 뭐 유리 뭐지 우리말로 하면 오히려 좀 어색하게 유리판 플라스틱판인데 아예 버전이란 말 쓰죠. 유리로 된 버전 플라스틱으로 된 버전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 3로 가겠는데요. 이 now that 표현이 잘 나와요. 그래서 now that을 좀 활용해 봤는데 now that은 뭐와 같아? since as because 요구와 같죠.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가 세 명의 선생님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이 사무실이 좀 북적될 것 같다. 이게 사람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그 좀 북적되겠죠. 그죠?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복나경님 세종사이버대 학생이지 그 김현숙 교수님 아시지? 김현숙 교수님이 그 꽤 영감이 있는 교수님이세요. 우리 국제학과 학과장님. 그분이 어느 날 전화 오셨어요. 선생님, 교수님이라 그러시지. 그분이 이제 교수님 꿈을 꿨는데 엄청 좋은 꿈을 꿨어요. 아마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근데 이게 서막이에요.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데 나한테.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뭐 그런 대로 잘 왔는데 아주 대박 그 좋은 일이 생길 거래요. 그래서 그 영험하신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죠. 그분은 저 취미가 딱 그 식물 보시면서 이렇게 성경책 읽으시는 분이거든. 아 참 멋있는 분이야. 근데 기분 좋지 뭐 아무튼간에.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 게임에서 승리할 것이다. 분명.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작업 환경 할 때 이런 표현 쓰고 이게 통근하다죠.
통근하다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점이 북적대다.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북적대다 하면 이제 with blah blah 이렇게 나갈 수 있죠. Be crowded with. with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Attorney는 이제 변호사 개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고 회계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예, 이렇게 또 될 수가 있죠. 맞죠?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몇 저 어젠가 쇼츠라는 거 한번 그 유튜브에 재미로 올려봤는데 그 15초짜리 김대균 땅입니다. 조회수가 1500이야. 1600이대. 그거 뭐 15초짜리 이렇게 많이 봐. 신기해.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는 당신의 복사기에 문제가 뭔지 확인했습니다. 이게 판별해내다. 판별해내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고 계세요? 좋아요도 안 눌렀네. 좋아요 잘 눌러주시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빨간 우리는 빨간 신발이 재고로 없어요. 이 상점에 곧 주문하겠습니다. 뭐 이런 문맥이겠죠. 그럴 때 have something in stock 이게 재고로 있는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한 해결책이 있는 것 같아요. solution 이걸 그 저 어떤 분이 그 정신 상담 그 잘해주는 어떤 여자분이 있다 그러던데 그분은 뭐 solution 이렇게 읽는 등 누가 흉내내던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방송을 안 봐가지고 자 요거는 solution 2라는 게 있어요. solution 2 이게 이제 뭐뭐의 해결책 이렇게 할게요. 뭐뭐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웃이 카페를 운영해요. 이게 runs a caf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연천 땅에 카페를 하나 차릴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땅이 좀 커서 거의 길가인데 뭘 할까요? 아무튼 저 앞으로 발전은 많을 거예요. 원래 정전이요? 정전이 됐다. 오, 좋았어. lovely. 맞아요. 맞아. 정전이 됐다. 그래서 이 그 정전을 명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power outag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또 정전이 되죠. 그 다음에 부품 하나가 재고가 떨어졌어요. 재고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 캐비넷을 열다 이게 이제 잠겼던 것을 여는 거가 unlock 이건 이제 언이 이제 이럴 때도 쓰고 unload도 있죠 unload 짐을 내리다 트럭에 짐을 내리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메이커 콜이란 말이에요 메이커 콜 이 전화를 걸다가 메이커 콜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케이트를 위치시키다로만 알면 안 돼. 이게 어떤 뜻이 있죠? 찾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찾다, 뭐 물건을 찾다, 뭐 이런 거 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시범을 보여주다 할 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건 셀프 서비스 식당이죠. 대형 식당에서 노멀리 반대가 앱노멀이에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같이 생각난 김에 이런 거 알아요. 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외웠어요. 노멀, 앱노멀. 그래서 저는 조기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저는 이제 사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전 그냥 남이범 밀어날지 뭐 조그만 사전 그 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이게 단어 암기나 이런 것도 노출에 빨리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뭐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뭐에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조기 교육은 어떤 분야든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알았죠? 복지 계획 이거를요 이 좀 알려줄게. 이게 그
그 이니셔티브가 구상 뭐 이런 계획 이런 거로 이제 많이 써요. 그것도 재활용 구상이나 계획 프로젝트 우리말로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걸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쓰죠. 우리랑 함께 할래? Would you like to join us? 이거 저 나랑 저 춘천 아프리카 TV 먹방 찍으러 가는데 같이 갈래? Would you like to join us? 이거 좀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 그죠?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 제 친구가 딱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고 싶은 거 다 즐겁게 하면서 건전한 선에서 즐겁게 하면서 살아야지. 뭐 이런 말 하는데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우체국에서 이 장소 개념의 전치사는 S를 많이 쓰죠. 스포츠 경연 대회, 이 컴피티션 하면 이제 경연 대회죠. 에, 그리고 포스터를 배부하다 요 정도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배부는 또 이게 아니죠. 배부하다 개념으로 또 쓸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다죠. 이거는 근데 재밌는 게 요거 하여튼 그 저 웨어로 끝난 단어는 웨어로 끝난 단어 뭐 은근히 많아요. 뭐 키친웨어도 있고 기타 등등. 하여튼 웨어로 끝난 단어는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주로 이게 하여튼 뭐 실버웨어 뭐 이런 것도 웨어. 대학 앞에 전치사 애시지. 오, 행복낙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Gardening, composting. 이 composting이 퇴비예요. 퇴비가 이번 시험에 들렸어요. Listening의 최근 시험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도 잘 알아두실 가치가 있어요. 시범을 촬영하다. 시연, 뭐 시범. 그걸 이제 촬영하는 거예요. 제 영상 중에 여기 저 우리 뭐 학원 근처 제가 멋있는 데 다 찍어요. 근데 저기 논현동에, 논현동은 뭐 바로 걸어서 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가깝죠, 우리 학원에서. 거기 가면 이디아의 본사가 있어요. 이디아 본사가 논현동에 있는데 거기 이디아 커피 랩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바리스타들이 아주 잘생겼어요. 또 여자분들 미녀고. 근데 그분들이 그 좀 비싼 커피 시키면은 그 시연을 보이거든. 그 뭐 저 거기 유명한 커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종류별로 다 마시고 예전에 이게 저 코로나 없을 때는 우리 게스트들 모셔가가지고 한 잔씩 사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시연을 본단 말이에요. 그거 영상 많이 있어. 이디어 커피랩 김대균 쳐봐요. 그러면 영상 있어요. 조회수가 막 15. 이게 뭐야? 응? 그 참 재밌는 영상인데 좀 많이 많이 찍어주시지. 많이 많이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지. 자, 단계별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 Let me explain이니까 내가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죠. 여기 조사를 하다, conduct나 이 do도 돼요. do. do죠. do. 애가 아니라 do some market research. 이거 delete예요. delete. delete가 이제 지우다죠. 그 이 휴대 자랑스러운 무선인데 여기에도 그 delete, delete 키가 있죠. delete. 그 delete, delete 읽지 마. 이게 delete야. 이게 감독이죠. 이게 재밌어요. 이게 이 단어가 꽤 재밌는 단어예요. 어근을 공부하면 이게 좋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above예요. 우선 이 super는 위에. 그다음 visor죠. 이 vise, vise는 보다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니까 감독관이 되죠. 감독관이 되죠. 또 시설 투어를 하다, 또 이제 시설 투어를 하게 해주는 거죠. 이건 기부니까 그런 거 이제 해주는 거죠. 이제 뭐
운영자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이제 구경시켜 주는 거죠. 어디 좀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나? 이제 채팅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진행할게. 장비를 설치하다. 장비를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 세부사항이란 말.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 이렇게 되죠. 그런 거 설명. 아, 우리 그러셨구나. 아, 그러게요. 그 직장 다니시는 분은 힘들어요. 이게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그 체력을 이미 많이 소진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아, 쉬운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 전기차예요. 전기차. 이번에 이런 얘기 막 해도 되겠지. 한국사 하세요. 그 제가 차에도 좀 뭐 이래저래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관심이 많은데 벤츠 EQS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멋있어요. 아주 미래형 그 아주 멋있게 나왔어요. 근데 요새 벤츠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벤츠 EQS가 2억 정도 되는데 어떤 유튜버가 그 올렸어요. 그 막 흔들거려. 막 그 장치들이 엉망이야, 엉망. 그 저 내부 장치가.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S500 222가 원래 고전적으로 제일 좋은 차였고 그 이후에 나온 차들은 이제 좀 그 타보니까 멋있긴 한데 그 내부 인테리어에 값을 안 들였어. 예를 들어 이제 벤틀리보다 아래급으로 좀 싸게 만들었고 그 막 좀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저 벤츠 S클래스나 벤츠 EQS 불량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저 검색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거예요. 막 그 모니터가 꺼진다든지 옆에 게 막 장치가 이게 튼튼하지 않게 흔들린다든지 왜 그래 벤츠가 그 독일에서 만드는 거 맞아? 그 저 중국에서 만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아무튼간에 요새 좀 문제가 있어요. 좀 기다려봐요. 약간의 그 고객의 컴플레인을 듣고 얘네들이 정신 차리고 차를 만드나 인테리어나 이런 게 좀 돈을 안 들였어요. 자, 그 다음에 비용 분석. 비용 분석이란 말 쓰고 이때 이거를 분석이란 말을 요거로 쓸 수 있어요. 브레이크다운. 이 브레이크다운을 고장으로만 알지 말라고. 알았죠? 이게 파트 7의 독해동이어로도 출제가 됐고요. 이게 분명 너에게 돈을 절약시켜 줄 것이다. 전기차로의 그런 전환. 아까 말했지만 나는 전기차 돈 있어도 안 사요. 지금 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전기차는 여러분이 그 아시겠지만 충전 장치가 계속 발달하는데 이게 한 해 한 해 엄청나게 발달할 걸. 근데 그거 그 나중에 몇 년 지난 차는 그 완전히 그 고물이야 고물. 그저 그렇게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 저 최근에 있었죠. 그저 불이 났는데 이게 뭔가 잘못돼서 문이 안 열려서 그저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 친구 돌아가셨잖아. 이제 그것도 좀 지금은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 테슬라 그 놈만 벌죠. 그 CEO만 아주 약간 사기꾼 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잘 벌고 사는데. 재수 없어 안 사. 아이, 미안합니다. 막 쌍 욕을 했네. 그 시스템은 너무 복잡해요. 이게 복잡한. 복잡한이란 단어. 복잡한인데 ED가 붙어요. 여기.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파워가 나갔다. 전기가 나갔다. 전체 건물에서 이렇게. 그 말 되네. Make sense. 원래 이제 이게요. 그렇게도 많이 써. 뭐 that makes sense. 그 뭐 합리적이군, 타당하군, 말 됐는데 뭐 이런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고객 그
계약을 최종 이제 마무리하다,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거죠. 기아, 기아도 뭐 좋아요. 기아도 좋은데 전에 말했지. 기아가 나중에 그 찾아보라고 뭐라 그랬어 이게. 이 진짜 영어예요. 기아가 killed in action의 줄임말이야. 그 작전 중 사망. 그 좀 기분이 나빠서 안 타요. 미안합니다. 별말 다 하네. 이름이 이게 뭐야 이게. 아무튼 전 정전, 정전 얘기할 때 이런 말도 쓸 수 있어요. 전에 그 얘기도 해드렸잖아. 그 기아 자동차 K9. 이거 발음이 어떻게 돼요? 이거와 똑같아요. 이게 무슨 단어와 비슷한 단어냐면 덕이, 개의, 또는 이게 송곳니라는 말이 있어. K9. 그러면 이제 뭐 작전 중 사망 개의, 작전 중 사망 송곳니. 이게 국제적으로는 이게 이름이 오해가 갈 수 있다고. 알죠? 좀 하여튼 이게 뭐 모르겠어. 외국에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세미나를 다시 시간을 잡다. 이거 조심해요. 이거 제가 좀 표현해 보고 싶었어. 좀 말이 거친 게 좀 있어서 어떻게 거부 반응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죄송했고, 본의 아니게 또 이제 그런 게 보였다면 미안합니다. 자, leave for a conference 하면은 이거는 컨퍼런스를 보러 가는 거예요. 참석하러 가는 거죠. 이거는 이 컨퍼런스를 떠나 다른 데로 가다죠. 이 컨퍼런스를 보러 가는 거랑 이 컨퍼런스 떠나는 거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좀 글씨가 좀 잘 보이겠다. 여러분 이 retreat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한국말 뭘까? MT. 이게 한국말 MT랑 비슷해. MT는 콩글리시야. 이거 MT는 콩글리시예요. 뭐 멤버십 트레이닝. 예, 웃기고 있어. 그런 영어가 없어요. 이게 retreat을 씁니다. 알았죠? 이거 그래서 retreat이 이번에 들렸어요. 최근 시험에 들렸어요. 출장 뷔페 업소가 이제 케이터러죠. 식사 제한이란 게 뭐냐면 어떤 사람 나는 저 우유 못 먹어요. 우유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그런 분 있죠. 우유에 거부 반응. 나는 닭고기 못 먹어요. 닭고기 먹으면 몸에서 뭐가 나요. 그런 거. 그게 dietary restriction.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식사 제한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필요를 맞추다. 이때 meet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satisfy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다. 이런. 그 다음에 너무나도 많은 활동을 이제 채워넣었다. 어디에? 스케줄에. 스케줄에 너무 많이 채워넣었어요. 뭐 이런 표현을 pack into 이렇게 갖고 연결시켜놓았죠. 스케줄이 너무 꽉 찼어요. 이거 쓸만하죠. 그죠? 스케줄이 너무 그냥 숨쉴 틈 없이 꽉 차있네요. 한국 그 패키지 여행이 그렇지. 패키지 여행은 이제 또 그 와중에 또 어디 막 물건 팔라고 어디 상점은 많이 끌고 다니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데 좀 안 가게 하는 거면 좀 좋고. 그 다음 메뉴 옵션은 아주 제한적이다. 뭐 이랬고. 요금을 부과하다. 입장료를 부과하다. 이 요금을 부과하는 게 charge. 이 charge를 그거로만 외우면 안 되고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 물음표를 딱 찍고 앞에 현금으로 할래요? 카드로 할래요? 그 표현이 cash or charge. 이
이런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업 수치를 제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Look over, 검토하다 그런 표현으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범계님도 좀 새로 친구들이 오네. 반가워.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결해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아이 그 보고서가 너무 양이 많아요. 이게 댄스를 오늘 공부해줘야 돼. 댄스. 댄스는 여기서 이제 많은 걸 좁은 공간에 가득 채운. 그래서 이 플루토늄이 너무 이제 꽉 차 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댄스가 밀도가 높은이에요. 밀도가 높은.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말이 densely populated가 있어요. 인구 밀도가 높은. 이것도 유명해. 이게 thick, 두꺼운 이런 건, 두꺼운 짙은 안개 이럴 때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그게 어우 이 보고서가 너무 두꺼워요 이런 얘기야. 결국 보고서가 너무 저 읽을 양이 많아요. 응? 촘촘하고 저 꽉 차 있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짙은 안개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Take a while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걸릴 걸 이런 거. I do have summary. 제가 이제 요약본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한번 같이 보겠는데, 이게 유명 인사를 이용한 미안합니다. 예, 제품 인증 광고예요. 유명 인사 제품 인증 광고를 celebrity endorsement라 그래요. 이게 이제 알아둬야 될 기본이에요. 알았죠? 네, 그거 받으시고. 재고 정리 세일. 재고 정리 행사. 뭐 이런 표현도 같이 보시면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작업 중이니, working on이 한 다섯 번 들렸어요. 과장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세 번 이상 들렸어. Working on이 한 세트에 그냥 저 그래서 이제 리스닝에서 이게 많이 나온다. 이 프로젝트 작업 중이죠. 우리 광고를 위해서. 그거 7초짜리 광고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7초 해서 여기에 S 붙인다. 이러면 안 돼요. S 붙이면 안 돼요. 아무리 복수 의미라도 아무리 복수 의미라도 뒤에 명사를 꾸밀 때는 단수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seven second 할 때 S를 붙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것도 유명한 기본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너는 별 문제 없을 거야. 이 마감 기한을 일주일 안에 맞추는 데 있어서. 이거는 왜 썼냐면 표현이 워낙 좋아서. Have trouble, ing. Have trouble, have no trouble, ing. 알았죠? 그래서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유명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팅이 ing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현 작업을 수정하다. 우리가 모은 돈이 결국 그 공원을 유지 보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자, 이게
이게 돈을 모으다. 그리고 help는 이렇게 maintain처럼 동사 원형이 이렇게 붙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런 단어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help, go, come 동사 원형. 이게 이제 to가 생략돼요. to가 생략돼서 굳이 이제 말을 한다면 생략된 거예요. to 안 써요, 요새. 요새 잘 안 써요, 이건. 요거는 이제 괄호 쳐 버리면 돼요. 그래서 help go come. 여기서 help maintain the park. 토익에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토익은 표준 영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그래서 여러분 저 기금 모음 운동을 뭐라 그래요? fundraiser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fundraiser. 요거 이제 기금 모음 운동이고 이 raise가 이제 돈을 모으다 할 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단어가 이제 초안이죠. 초안이란 단어입니다. 여기 써놨네요. fundraiser. 이게 raise가 이게 그런 개념이 있어요. raise money. 돈을 모으다. 그랜드 오프닝. 어이, 그랜드 오프닝. 개장, 대개장식이죠. 시상식은 보통 S를 붙여서 쓰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관용적으로 안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예, 주로 이제 그렇게 씁니다. 시상식. S를 보통 붙여요. 시상식으로 여러분 잘 알죠. 우리나라가 영화나 드라마를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해외에서도 인정하잖아요. 이번에도 또 누가 상을 받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여튼 대단한 민족이야. 이야기도 재밌게 잘 꾸미고 짜임새 있게 만들고 아기자기하고 야무지고 서양 애들은 손이 그렇게 야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게 아기자기하고 야무지고 재밌고 이런 거를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바다에 대한 아주 사랑스러운 경관. 이게 형용사예요. lovely가. 이거는 오늘 외워가야지. lovely, costly, friendly, timely. 이거는 형용사만 돼요. 예. LY 붙는다고 무조건 다 부사가 아니에요.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레노베이션을 돕고 있다. help with예요. help with. 이게 이제 표현으로 많이 나오죠. 이 차는 계산이 청구될 거예요. 할인된 요금에. 이렇게 되죠. be billed. 자동차, 외제차 중에 할인 많이 하는 게 아마 아우디일 거야. 아우디. 아우디가 많이 할인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잘 골라서 사시면 되죠. 매니 개념이죠. 그 보안 패스를 당신의 옷에 붙이세요. 네,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죠.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표현을 뭐 좀 특별한 거 찾으세요? Are you looking for anything in particular? 해갖고 이 thing이나 body로 끝나는 단어는 후위 수식을 해요. 이런 것들이 뒤에서 앞에 걸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 찾는 거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 이 got it. got i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you got it. 이거를 제가 역시 Cambridge에서 뽑아봤는데 아 리차드 매니저 이제 오셨어. 아 매니저가 하나 가지고 좀 액티비티가 좀 약했어. 액티브한 면이 없었어. 아유. 당신이 기꺼이 누군가가 당신에게 하라는 것을 하겠다. 알겠어. 할게. 알았어. 아, 이게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커피 좀 갖다 줄래? 아, 물론이지. 알겠어. You got it. 네, 알겠어.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이게 duffelbags. 알죠? duffelbag이 어떻게 생겼나? 제가 그림까지 가져왔는데. 그림 어디 도망갔나? 아, 여기 있구나. 아이, 참.
너플백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게 너플백이에요. 이걸 막 듀플백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너플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배낭이 좋겠어요. 분명, 예, 분명. 특히 우리 클래식 배낭 모델이 잘 팔려요. 그랬더니 뭐 그럼 하나 사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뭐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얘기를 또 한번 같이 해보죠. 우리가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런 거 할 때 이 placed 이런 표현을 써요. Place an advertisement. Ad까지만 써도 좋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제 토익 책 판매가 꾸준했다. 예, 말이 시가 된다고 이제 이렇게 꾸준했다. Market share. 이거 좋죠. 시장 점유율이 되죠, 그렇죠? 서울이 이제 유일한 이게 또 이제 특이한 단어예요. 이게 명사로 뭐죠? 신발의 뭐가 있어? 신발 밑창이 또 서울이야. 특이하죠? 관심 없어요? 장점과 단점. 이건 낙농식품 회사, 뭐 유제품 회사. 커피 마시는 휴식 시간을 갖다. 뭐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고. 이 코스는 당신에게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을 줄 겁니다. Provide A with B. 이런 표현도 받으면 좋죠. 자, 시작합시다 할 때 Let's get started 이렇게 써요. Let's get started. 이건 또 너무 많이 써서 좋은 표현입니다. Now let's get started. 이게 뭐야? 물리치료사.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 이제 뭐죠? 저는 11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봐주는 그 유연한 그런 근무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excerpt from a meeting. 뭐 이런 식으로 following announcement 뭐 이런 거 나올 때 following announcement도 나오지만 이제 excerpt from a meeting, 회의 발췌문에서 뽑았다. 발췌문이다. 이런 거 회의에서 뽑은 발췌문이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죠. 자, 우선 저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 말로 to start off, I have good news. 이런 거 다 쓸만한 표현이라고 이 토익에 나오는 쓸만한 표현들이죠. Invest in, 이건 in이야. 근데 spend 시간 ing가 있고 spend 돈이 나오고 여기 돈 돈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on something 어디에 돈을 쓰다 할 때 on이에요. 그렇죠? spend는 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하면서 시간 보내다 할 때 spend 시간 ing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익혀야지. 리차드님 잘 지내? 요즘 부산 어때? 부산 분위기 어떤가요? 부산은 하여튼 저 요새 뭐 다 분위기가 대선 쪽으로 가가지고 이 뭐 분위기가 어떻고 말고 물어보기도 그러네. 아무튼 공부나 열심히 해 지금. 제 여행 문서는 업투데이트 이제 최신 그 경향을 반영해서
최신 경향으로 업데이트 됐다. 업데이트 됐다가 업투데이트예요. 여행 가다가 그거는 트립 이렇게 되죠. 오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 그다음 의견을 내다. 제품 샘플에 대해서 피드백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래봬도 이게 저 또 언카운터블이에요. 셀 수 없는 명사죠. 이거 저 공항에서 많이 말하죠.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이렇게 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다과가 라운지에서 가능하다. 다과. 리프레시먼트도 너무 많이 나와서 쉬운 단어지만 이제 문장을 통해서 익히는 게. Where is your destination? Where are you headed? 어디로 가니?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코로나 많이 걸렸죠. 그죠? 근데 코로나가 거의 감기 수준으로 많이 걸리대. 뭐 그냥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관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도가 심합니다. 주경야독 20님 별풍선 9개 감사합니다. 와, 주경야독님이 저 우리 수강생 같아 아무래도. 이분은 땡큐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이 9개를 터뜨릴 때 이게 제 그 시그니처 풍선이라 이런 분은 줘야지. 지금 저는 솔직히 한 개는 마음에 안 들어. 한 개 줘. 한 개 물론 이제 팬가입하느라고 그렇지만 그 제 체면에 110원에 너무 감사할 수준은 좀 전에도 그 아프리카 직원이 그 너무 감사하지 말라고 그게 뭐냐고.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여기서 보면 지연에 대해서 사과하다. 지연에 대해서 사과하다. 이런 표현이 되고 풍경이 좋은 그런 등산을 하다. 이렇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프리카 친구들은 이해할 거야. 그죠? 알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와 일관성이 있다, 일치하다 이런 표현이 되죠. 커미트먼트 투 어디에 대한 헌신, 그죠? 어디에 대한 헌신이죠. 이 투가 전치사예요, 그죠? 전치사 뒤에는 이제 명사가 오게 되죠. 명사. 이게 임시로죠. 그러면 이제 반대말이 있을 거예요. permanently, 영구적으로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 complementary가 이거 잘해야 돼. 무료의 CF. 자, 이것도 이제 많이 했는데 이거는 좀 아래로 쓰자. 단어 공부가 이런 거야. 이게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필을 받거나 이러면은 이제 서로 교류가 좀 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 저도 단어가 더 생각난다고. 이러면 발음은 똑같지만은 칭찬하는. 아우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했어요. 이것도 무료예요. 이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충하는이 되죠. 보충하는. 이게 이냐 아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보충이에요. 그래서 이걸 색깔을 좀 파란색 계통으로 해야지, 그지? 이렇게 하면 보충하는, 칭찬하는, 무료에 이게 달라요. 이거의 색칠을 이제 좀 일치시켜 볼까? 이렇게 달라요. 발음은 똑같아요. 발음은 같아요. 발음은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강조하는데 어떤 거냐면 다시 이제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줘야지. Access가 자기가 명사일 때, 자기가 명사일 때, 그럴 때는 이제 to 뒤에 명사가. 이게 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접근하다. 이렇게.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이렇게 번역하는데 고객이 계속 오는 단골 손님이면 그거에 맞춰서 잘해드리는 거죠. 이제 저희도 이제 수강을 계속해 주시거나 여러분 고마워서 뭐 책이라도 더 드리고 예, 선물을 드려야죠. 자료라도 더 드리고 그래야죠. 이 고어버가 이제 검토하다. 유인물 한국말 프린트 프린트를 배부하다. 막 이런. 프린트는 영어가 아니에요. 핸드아웃이 영어죠. 그렇죠? 오버뷰하면 개관, 개관이라고 쓸게요. 전체적인 개관. 이때 크리에이트를 써요. Create an account. 그다음에 뭐 이게 뭘까요? Get used가 적응하는데 이런 표현이 되죠. 적응하는데 시간 좀 걸릴 거야. 그렇죠. 오, 좋았어. 오, 바쁜 치킨집도 잘해요. 어이, 마지막에 아주 그냥 그 엄청나게 채팅을 폭풍 채팅을 해줬네. 땡큐. 그렇죠? 예, 계정을 개설하다, 뭐 세우다, 컴퓨터 내용 문제를 고치다, 예, 고치다죠, 고치다.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저 파트 뭐 원부터 세븐에 뭐 다 들릴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게 논제, 문제, 잡지의 호, 신문 등등을 잡지를 발행하다 이것도 다 되는 단어죠. 자, 이거 뭘까요? 누적이나 축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Suspend 하면 이제 중단시키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 이건 너무 유명해요. Until을 답으로도, Further를 답으로도, Notice를 답으로도 모두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색깔을 하나는 바꿔볼까? 더 이상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 그리고요. 공부 많이 했다 우리, 그지? 근데 이게 저도 역사적인 뭔가 콘텐츠를 계속 남겨나가는 게 중요해서 아, 이걸 제가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나중에 찾아봐.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예, 저 뭐 이 사람 책 대학교 영문과 나왔으니까 그때도 좀 읽었어요. 근데 이게 유명한 문구입니다. 유명한 문구. Plow deep while sluggards sleep.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야. 게으름뱅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쟁기를 깊이 갈아라. 이 plow가 쟁기를 갈다요. 그래서 이게 눈쟁기예요. 눈쟁기. 눈 치우는 쟁기 있죠. 쟁기. 쟁기가 plow인데 이거랑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옛날에는 이 말을 더 많이 썼어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금 옛날 사람이거든. 어, 이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게으름뱅이들이 잘 때 쟁기를 깊이 갈아라. 그러면 당신은 옥수수를 얻게 될 것이다. 팔고 보관할 수 있는, 즉 식량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남이 놀 때, 남이 대선 막 유튜브 보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할 때 공부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현실적으로 더 실속이 있어요. 그 나중에 잘 될 거야. 그렇죠? 나비 놀 때 공부하시는 거.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어요? 어, 좋아요가 안 따라오네. 아, 좋아요가 지금 손가락 부러져. 어. 좋아요 안 누르면 안 돼. 자, 그다음 파워 페일리어가 또 나오네. 예, 정전이죠. 아, 이게 컴플리멘트가 나네. 칭찬하다. 환경에 끼치는 영향, 임팩트는 운이랑 관련이 있죠. 그죠? 운과 영향이. 이제 영향의 전치사 운.
제한된 시간 동안만 새로운 고객들이 여기서 무료 책을 받게 될 거. 오, 여기서 이제 무료야 이게 무료. 다 나오네. 보충하는 뿐 아니라 무료 칭찬하는 다 나왔네요. 그냥 compliment. 아까 이거 칭찬이죠, 칭찬. 자, 이거는 이것도 이게 공부할 게 많은데 이게 직원의 뜻도 있고요. 대표하는 이런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그죠? 예, 그런 거. adjective 줄여 갖고 사전에 A로 많이 나오죠. 이거 이제. 그다음 우리 종합단지에 지도가 있어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잠실 종합경기장이 뭐라 그랬어요? 잠실 스포츠 컴플렉스 이렇게 되죠. 이거는 개인 소지품, 그죠? 개인 소지품이 예, personal belongings 이렇게 쓰이죠. 자, 이게 사무실로 갑시다 이럴 때 이제 head over to the office 이렇게 되죠. 이게 좀 어려운 문장인데요. 이런 스타일 정도 수준이 토익에 들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목재 공장이야. 목재 공장에서 그 나무가 이제 막 그 부서지거나 잘려가지고 각기 다른 사이즈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 나무가 이제 뭐 테이블 만들 나무, 의자 만들 나무 다 이제 사이즈에 맞게 자를 거 아니야. 자르고 부수고 그걸 crush into를 썼어요. 그래서 나무가 부서져서 그 각 그 다양한 사이즈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고견이 이제 왔어. 땡큐. 고견 매니저. 반가워. 이게 제조 공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휴대폰 끄세요. 예, 끄세요 할 때 이제 여기 됐지. 요즘 매니저들이 좀 받쳐 주셔야 우리가 그 잘 되잖아. 그지? 예, 잘 되잖아. Thank you. 오늘 방송 일수 좀 알려줘. 우리 방송 며칠 차, 몇 시간. 올해가 이제 7주년인데 7주년이 곧 될 거예요. 아프리카 TV도.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올해 우리 7주년 기념 대상 받게 여러분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알았죠? 우리 방송 며칠 차, 몇 시간 했어. 우리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여러분이 많이 봐주셨는데 그 숫자 좀 올려주시면 참 좋겠어요.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까먹었다. 오 좋아 좋아. 방송 2387일차 2375시간 어이, 많이 됐다. 그지? 아 참 거의 뭐 이러면은 뭐 거의 하루에 한 시간씩은 했네, 그지? 하루에 거의 한 시간씩은 이렇게 했어.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애썼다 애썼다. 김대균 참 고생했다. 여기까지 잘 왔어.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좋아요도 안 누르고 봐. 에이, 좋아요도 안 누르고 지금. 좋아요 어떻게 누르는지도 모르고 우리 매니저분들 좋아요 어떻게 누르는지 좀 알려줘 친구들한테.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지, 그죠? 감사합니다. 내가 2387일차 2375시간 하는 동안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셔서 땡큐 고맙습니다. 아까 그 별풍선 쏴준 분이 계셔서 이거를 딱 여기다 채우면 딱 됐다, 그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아주 별풍선까지 완성이 됐어. Thank you.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학원 이번 주 토요일에 토익 시험 직전 하루반 또 준반도 늦게나마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은 참고해서 참석하시면 돼요. 알았죠? 준강의 듣는 법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Thank you.
안녕.